오늘도 완연한 봄 날씨를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6도로 어제보다 크게 오르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로 활동하기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10도 이상에서 15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있으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은 아침까지는 흐린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3도에서 6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6도에서 20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도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겠고요. 아침 기온은 7도에서 9도로 시작하고 있고 울릉도에서는 낮 최고 기온 15도, 독도 12도가 예상됩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지만 오늘까지는 너울성 파도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전형적인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늘도 대체로 맑겠고요. 모처럼 주말에는 비 소식도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